이재규의 진짜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슈가 산재하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우리에게 진짜 인사이트를 줄 만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투자자문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에도 두 가지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 속에 원전에 대한 확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원전주들의 방향성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국이 신규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던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 미치겠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영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방안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오랜만에 로봇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요. 최근에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이쪽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에서 기존의 연료를 사용했었던 것에서 전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은 필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원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원래 영국도 원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도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자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뭐 3배 정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차 전기분에서 원전 2기와 그리고 SMR 1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뭐 명분이라든지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방문한 것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체코 원전 수주전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수주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체코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아무래도 30조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랑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는 이제 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지금 겨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납기일입니다. 납기일을 굉장히 잘 맞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반대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납기일을 못 맞췄었던 그런 전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납기일 쪽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 최근 자료는 살펴보질 못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거의 반가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일과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자리에 놓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코 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카 원전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모멘텀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중동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한 수주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지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는 체코 쪽과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정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전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 뭐 체코라든지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전히 테마로만 보지 않고 이제 사업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세 연속성이 좀 이어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오랜만에 이제 로봇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장주 쪽으로 일단은 자금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예전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계측 제어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3천억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등락을 고려해봤을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전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은 계측 제어 설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까지도 이제 개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가 올해까지 해서 이제 해체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약 500조 규모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 그리고 오르비텍 정도가 이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 확대와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의 그런 개화에 따른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의미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기술력이 사실 국내에서는 1등인데 이 종목도 뭐 투자 포인트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 그쵸. 10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묵직하게 투자의 관점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진엔텍처럼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자면 G2파워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뭐 일진파워, 그리고 최근에 에너토크라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상한가 갔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원전 관련주 중에서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좀 더 뚝심 있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진엔텍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는
누진혜택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이 등락폭이 조금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은 좀 줄어들면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수주잔고에 따른 모멘텀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지만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수급함에 있어서 간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옆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발전 원가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전 쪽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기준으로 3천억 달러의 규모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네. SMR 시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은 긍정적인 뷰를 좀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이 이제는 테마를 넘어서 실적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진혜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슈 짚어봐야겠습니다. AI 지각생이라 불리는 애플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였죠. WWDC를 했습니다. 이제 WWDC가 진행이 되면서 AI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새벽에 개막을 하자마자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 우선 가장 뭐 관심 있게 보셨던 포인트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애플 차트를 좀 띄워놨거든요. 네. 이 차트상으로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애플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4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동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AI 쪽에 지금 뛰어들면서 챗GPT, 오픈 AI 쪽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꽤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애플의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AI 쪽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그 애플 대표가 인텔리전스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AI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할 거다 너무 강하게 예고를 했던 게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딱 기대치만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폰과 같은 실물에 만약에 AI가 접목된 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LG 이노텍이라든가 오늘은 좀 실망감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관련 종목들의 반등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 또한 7% 정도 하락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하게 내리죠. BH 같은 경우도 현재 11% 정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실망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이 AI 쪽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아이폰이 나온다는 거죠. AI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었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AI 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하드웨어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한 1, 2%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7%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비전프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됐었는데 네. 비전프로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도 한번 정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전통적인 관련주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있겠죠. 오늘 이제 뭐 브릿지텍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음성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 쪽과 관련되어 있는 뭐 브릿지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XR이나 VR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 확장현실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궁금한 게요. 그 애플이 폴더블폰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이 폴더블에서 선두주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맞습니다. 폴더블 관련 기업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네. 제가 방금 막 검색을 해봤는데 네. 파이낸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5%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낸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네. 이 폴더블 폰의 그 비중 자체가 그 비중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이낸텍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폴더블 폰과 엮이면서 아이폰 쪽과 네. 엮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애플 쪽에서 이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가이드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네. 맥에 관련돼서도 접겠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힌지를 만들고 있는 파이넴텍이라든지 네. 필름을 만들고 있는 세경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국에 있는 기업들이 원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 이와 함께 간밤에 또 이슈가 됐었던 WWDC에 대한 국내 수혜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